자, 1, 3, 3. 추가 신고납부. 추가 신고납부 나와 있죠?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될 때는 추징한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며칠? 60일.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됐을 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럼 이미 납부한 거는 어떻게 한다? 공제하고. 공제하고. 자, 아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중과 물건이 된 거야. 그럼 중과세로 추징하니까 5,000만 원이네? 5,000만 원. 그럼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고? 1,000만 원 빼고 4,000. 며칠 이내? 60일. 엔드 신고 납부. 근데 거기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과로입니다.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절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과로. 가산세는 제외.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몇 페이지? 1, 3, 4. 134페이지예요. 아까 했어요. 추징사유. 근데 가산세는 제외한다. 옛날에 취득세 낼때 60일 지나서 냈어. 옛날에. 그럼 가산세가 200만 원 붙었겠죠? 무신고? 200만 원.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 1200. 1200 냈다고. 그럼 이미 납부한 걸 공제할 때는 1000만 원만 공제해.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지?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그래서 1200 빼면은 얼마로 줄어들어? 3800으로 줄어들잖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니까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134조. 가산세 제외. 오리지널 취득세만 뺀다고요. 자, 그다음 2번 똑같아 밑에도. 비과세 감면 후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비과세는 세금이 없는 거지. 감면도 없다. 중요한 거는 오른쪽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역시 이미 납부한 거 있다면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었다면 항상 가산세는 뭐다? 제외. 그 얘기잖아요. 아, 비과세 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위에서부터 이까지. 자, 그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죠? 그러나 60일 이내에 뭐를 먼저 한다? 등기를. 그래서 양괄호 3번은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두 번째 줄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뭐다? 뭐를 납부하고 가야 돼? 취득세 납부. 이럴 때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은 세금을 내는 신고 납부 기한이야. 그럼 대부분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등기가 들어가잖아. 그럼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예외. 자, 이렇게 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또는 부족하게 생겨. 부족하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고지납부로 바뀌는 거예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신고. 이럴 때는 산출세액, 적게 신고하면 부족세액에 뭐를 합쳐서? 가산세를 합하셔서 뒤에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로 들어간다? 보통 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예요. 고지납부를 얘기한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와. 이거 1,000만 원.
200만원 합쳐서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납부 안 하면. 자, 넘어가죠. 그럼 가산세. 가산세 나와 있죠? 자, 총론에서 다 배운 거야. 자, 칠판 봐요.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과 납부불로 나누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럼 꼭대기 무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20%. 다 총론에서 배웠잖아. 무신고. 그 다음 2번 사기 부정.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 40% 늘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가운데 과소.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나? 10%. 그 다음 동그라미만 사기 부정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야? 40%. 이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야. 그 오른쪽 납부. 납부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박스만 알면 돼. 박스 10만원당 25. 일명 납이요. 0.025%. 그러나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불성실은 하루하루 따져. 박스 10만원당 25. 숫자가 2요. 납이요. 0.025%.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이행을 안 했어. 여기 봐.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20%부터죠? 예를 들어서 그럼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붙는 거야. 엄청 세금이 늘어났지? 그래서 무신고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법은 뭐가 있다?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다. 기한 지나서 신고를 하라. 그러면 뭐다? 20%를 깎아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자, 그래서 왼쪽이야. 보충학습. 왼쪽에. 뭐다? 기한 후 신고. 납부가 아니라 신고야. 감면.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야. 어떨 때 기한 후 신고하는 거야? 무신고. 무신고할 때. 그럼 몇 프로가 세금이 지금 붙어 있어? 20%가 붙어 있어요. 그럼 1번. 1개월 이내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몇 프로 깎아줘? 50%. 박스에 1번. 그 다음 2번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그럼 3개월 이내니까 30% 깎아줘. 그리고 3번은 6개월 이내하면 뭐다? 20%를 깎아준다. 이게 기한 후 신고야. 중요한 거는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는 안 깎아줘요. 납부는 하루하루 계속 붙어가는 거야.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제목이 뭐다? 기한 후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20% 붙었지? 그럼 1개월 이내하면 50% 깎아주지?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0%. 이게 줄어드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1개월 이내하면 50% 감면, 요 녀석에. 그럼 10%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137, 4번. 별 딱 붙여버리는 중가산세.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자가 붙어서 어떨 때 붙는 거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 포인트가 뭐다? 매각.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데 무슨 가산세가 붙어? 중가산세 80% 붙어. 그럼 1,000만 원이면 얼마가 붙어? 800이 붙어. 그럼 결국 이거 뭐 한 거야? 미등기 전매한 거야.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은 거야.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취득세가 80%. 네 글자로 중과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 자, 여기 보세요. 갑, 을, 병. 갑을 병이죠? 제1자라는 거. 이전, 이전, 이전인데 미등기로 이전했어. 이전. 이에도 미등기로 이전한 거예요. 미등기로 이전했다. 매각했다는 거죠. 미등기로. 미등기로 이전했어. 그럼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잖아. 이렇게 넘어가지? 그럼 미등기를 두 번 했잖아. 그럼 미등기는 정상이다, 사기 부정이다? 사기 부정. 두 번 했잖아. 한 번 할 때마다 40%부터. 두 번 했잖아. 그럼 이 녀석은 80%를 붙여서 내야 돼. 부정한 방법 두 번 썼잖아. 이에도 미등기로 넘고 이에도 미등기로 넘겼잖아. 그럼 뭐가 붙는다? 중과산세 80%. 포인트가 뭐라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매각. 각이 나오면 공원의 뭐를 기억해? 팔각정.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는다 80대. 미등기 전매하다 걸린 거야. 매각하면 공원에 뭐 기억나? 팔각정. 80%. 50% 하면 안 돼요. 세금 폭탄 때리는 거야. 자, 그 정도.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138.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면세점. 딱 별 붙이고, 면세점. 취득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 얼마? 50만 원 이하. 요건이 초과하면 안 돼, 이하. 그리고 50만 원은 세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뭐가 된다? 과세 표준.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 가액을 신고하잖아. 가액을 신고하면 가액이 뭐다? 과세 표준. 그럼 예를 들어서 4%짜리다. 4%짜리면 세금액수는 얼마 나와? 2만 원. 2만 원까지는 안 걷겠다. 실익이 없다. 세무 업무가 번잡하다 이거지. 50만 원은 뭐다? 가액. 이야. 됐지? 그럼 꼼수 부리잖아. 50만 원짜리는 세금이 없잖아. 꼼수 부려. 이렇게 하나의 물건인데 나누어 분할 취득해. 1월 달에 50만 원짜리 계약서. 그럼 세금 없지? 3월 달에 50만 원.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원칙이 물세니까. 계속 세금이 없잖아. 그럼 몇 건이야? 두 건. 두 건. 이게 단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그럼 100만 원이 되겠죠? 과세. 포인트는 1년 이내. 1년 이내야, 1년 이내. 왜 1년이야?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그래서 나왔나? 쭉 나왔죠? 전후. 전후가 나왔잖아. 전후 1년 이내라면 여러 건인데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또는 일구. 이런 식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연부금액. 자, 연부 취득했잖아. 이거는 연부는 총액을 기준으로 50만 원 판단해요. 총액. 아까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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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이잖아. 그럼 연부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계속 쓰죠? 50만 원 여부는 연부는 총액 기준이다. 그래야 세금이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 낼 때 함께 내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 다 총론에서 배운 거예요. 한 장짜리로. 그럼 이름만 나눠. 두 개부터. 능력이 있으니까.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2번은 지방교육세. 그럼 농특세는 옆에 적어.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농특세 옆에 적어. 국세. and 보통세야, 목적세야? 목적세잖아.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는 거. 목적세. and 독립세야, 부가세야? 부가세. 그래서 국세, 목적세, and 부가세. 농특세가 답이에요. 자, 밑에 지방교육세. 자, 지니까 뭐다?
지방세, and 목적세, 교육에만 사용하잖아. 목적세, and 부가세. 지방세, 목적세, and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답이네요. 자, 마지막. 자, 비과세 141쪽. 자, 오늘은 비과세까지 하는 거예요. 비과세. 비자가 늘었잖아. 비과세가 뭐다? 길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 비과세. 오른쪽 141.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과세권자죠? 외국 정부 등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등은 부과하지 않아요. 과세권자니까. 다만 별 딱 붙여.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서 밑줄 과세. 우리 거를 누가 과세했어?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상호주의예요.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비과세.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뭐다? 부과한다. 자, 양괄호 2번.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포인트가 뭐다? 귀속. 기부채납. 주겠다, 받겠다. 자, 뭐를 취득했어? 갑돌이가. 부동산 취득.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이 취득세 내야지? 근데 무슨 조건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 내 것이 아니지?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만. 다 되는 게 아니야. 14개 중에 부동산만. 및 사회 기반 시설은 당연히 과세를 안 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과세 물건이 몇 개라 그랬어? 14개. 이 중에 부동산만. 자, 그러나 다만 별 딱 붙여. 다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박스 1번. 기부하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어. 뭐를? 타인에게 매각했어. 징역. 그럼 귀속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결국 조건이 변경됐어. 매각하거나 징역해버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야. 반대급부를 이 부동산에, 즉 마지막 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1번, 2번 용어가 들어가면 부과한다.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신탁법. 자, 칠판 한번 봐요. 갑돌이 부동산을 신탁합니다. 무슨 법이다? 신탁법. 을에게.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요? 을을. 이거는 관리 처분을 맡긴 거지? 수탁자.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세법은 실질적인 위탁자잖아. 그럼 무슨 등기가 돼 있어? 맡겼다고. 신탁 등기. 그럼 둘 다 뭐다? 비과세다.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넘어갈 때, 넘어올 때 부과하지 않는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탁, 과로 어떤 법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나머지 신탁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박스가 1번, 2번, 3번 묶어.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야. 1번, 2번, 3번 지문이 나오면 부과하지 않는다. 1번이 뭐다? 수탁자에게 이전시킬 때. 2번, 신탁이 종료됐어. 그럼 다시 넘어오죠?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이전할 때 넘어오잖아. 자, 3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결국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법에 대한 신탁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그럼 나머지 신탁은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위에 두 번째 줄. 다만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이 내야 돼요. 일반 분양부는 분양받은 자가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조합원이나 조합이나 또는 분양받은 자가 취득세를 낸다. 그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실질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신탁은 어떤 신탁만 과세를 안 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래서 참고가 나왔잖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인 명의신탁은 이건 신탁법이 아니죠?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어떤 신탁만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1번, 2번, 3번만. 나머지는 다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142조. 자, 법률. 포인트가 뭐다? 환매권 행사예요. 여기 봐요. 갑의 부동산을. 이거는 뭐다? 법에 의해서 수용당합니다. 국가 등에게.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했던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다. 다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그래서 타이틀이 뭐다? 특별조치법. 142쪽. 다 법이죠? 수용당했잖아, 두 번째 줄.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매수 다시 취득했지? 이거는 법에 의한 거니까 비과세.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해요. 법이 아니라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만 하는 거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개인 간의 환매는 등기만 하는 거야. 다시 등기만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는 과세합니다. 이거는 법이야. 법은 세금이 없어. 자, 임시건 축물. 아까 배웠잖아. 임시.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1년까지. 1년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1년 초과할 때는 부과한다. 임시건 축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임시응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그럼 길 가다 보면 뭐가 보여? 모델하우스. 이런 거. 모델하우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1년까지. 초과가 들어가면 부과한다. 무슨 세율로? 네 글자 적어야지. 중과 기준 세율로 몇 프로? 2%. 등기는 안 한다. 임시니까. 과세하되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 세율 2%. 요쪽은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하되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근데 임시건축물이 항상 과로 조심해. 비과세지? 근데 뭐가 되면? 사치는 비과세해 주면 제외. 사치는 포함하면 큰일 나요.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됐다. 별장. 무조건 과세. 고급 오락장이 됐다. 제외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사치는 무조건 과세. 자, 5번. 뭐가 나왔다?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가 뭐야? 건축법상 대수선.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지? 개수. 이거 한번 배웠어요? 처음 배워요, 지금? 배웠잖아. 어쩐지 대답을 좀 하더라고. 아, 저 결석했지? 요. 결석했어. 뭐 결석한 거를 기억하는 거야. 책이 깨끗하면 결석이야. 늦게 등록해서 그럴 수가, 등록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분은. 자,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럼 대수는 가로 조심해. 대수선은 제외. 무조건 과세, 대수선은. 그러나 시설물 일종 이상, 시가 표준액으로 얼마 이하? 9억 이하.
이거 뭔 뜻이다? 엘리베이터가 노후가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공동주택에 30년 돼서 꼭 죽을 것 같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9억 이하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 얼마 이하? 9억 이하. 시가 표준액이야? 실지 취득 시가 표준액. 9억 이하는 비과세. 단 대수선은 과세. 숫자만 기억하면 되지? 이건 뭐라 그랬어?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개구. 공동주택의 개구멍. 6억 하면 안 돼요. 공개구. 공동주택의 개구멍. 아파트 나올 때 개구멍을 쳐다봐야 돼요. 자, 6번. 상속개시 이전.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차량을 상속받아서 이전. 그러니까 비과세. 이전. 천재지변. 포인트가 뭐다? 사용할 수 없는. 당연히 부과하지 않는다. 포인트는 뭐다? 이전.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오른쪽. 전체 문제네요. 자, 옳은 거죠. 1번.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취득한 걸로 본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과점주주 지문이죠. 설립시. 설립시잖아. 취득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해요. 설립시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자, 나왔다. 국가 등 기부채납 다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된다?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맞네. 자, 고급오락장 임시건축물이죠. 고급오락장은 사치잖아.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러니까 사치를 알아야 돼. 자, 나왔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뭐 했다?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자, 공동주택을 어떻게 할 때? 개수할 때 뭐만? 시설물 일정.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하는 거요. 비과세 틀렸네.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죠. 넓은 거. 자, 정리 좀 해야죠. 1페이지. 자, 제목 왼쪽에 봐요. 제목 1페이지 왼쪽에. 자, 4번 비과세 배웠네요. 포인트만 적혀 있어요. 왼쪽에 4번 비과세 찾았어요. 자, 국가 등은 비과세, 기부채납 부과세, 신탁법 비과세, 환매 법에 의한 거예요. 비과세. 근데 임시일 X가 뭐야?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 됐죠? 자, 이거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수. 공구가 뭐다? 공동주택의 9억이야. 단 대수선은 과세. 아웃라인. 됐어요? 자, 그 다음 기타사항. 취득시기 배웠잖아, 우리. 아침에. 자, 1. 객관적인 거 몇 개? 5개. 언제나 사실상.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검증도 포함해요. 그러나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61일째. 연부는 언제나 무슨 년이야? 줄여서 4연. 그럼 면세점 50만 원 여부 따질 때는 총 연부금액 기준이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꼼수 못 부리게 총. 단 1번, 2번, 3번보다 등기가 빠르면 무조건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그 무상원신은 책을 보고 단 징여는 뭐다? 계약일. 징여는 계약일. 나머지는 중빠른 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밑에 면세점 나왔다.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몇 년을 갖고 다닌다? 1년. 1년. 한 건으로 본다 이거지. 그리고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없다. XX. 자 성립은 취득할 때. 확정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과로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넘어가죠. 뒤쪽 넘어가야지. 자 취득세 칸 꼭대기 신고납부 1. 일반적인 거는 며칠? 60일 꼭대기.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외국에 주소를 둘 때는 몇 개월이야? 9개월. 자 4번 중과세 등이 추징이 되죠? 그럼 며칠? 60일. 신고 납부대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왜 제외?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거니까 제외. 그 다음 5번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는 취득세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5번은 절대로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붙지?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와 납부. 다 지난주에 했어요.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 나왔다. 신고 없이 매각했다. 몇 프로가 붙어? 80.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거 안 써.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했잖아. 등록면허세는 안 써.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중과산세. 그거 납부는 따로. 만원당 얼마? 10만원당 25. 납이요. 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체납된 조세 75. 한도가 있다고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 기한 후 신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 통제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가산세 포함합니다. 책에는 없지만 포함. 자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거지? 그러니까 가산세가 있었다면 포함해서 깎아줘요. 그러나 추징 사유는 제외합니다. 아, 유예는 가산세 제외잖아, 유예 4번은. 이거는 유예 4번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거니까. 유예 4번, 책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그럼 며칠 이내 해야 돼? 1개월 이내. 뭐를 깎아줘?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50. 3개월 이내하면 30. 6개월 이내하면 뭐다? 20.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하는 거야. 6개월 이내.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해야 돼? 2년 이내하면 안 돼요. 최장이 몇 개월 이내하는 거야? 6개월 이내. 됐네요. 아, 1개월 이내하면 몇 프로 깎아줘? 50. 1개월 초과 3개월이니까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하면 20. 10은 없어. 2, 3, 5야 숫자 배열이. 뭐만 깎아준다? 신고만. 납부는 안 깎아줘. 자 취득세 끝. 자꾸 보시라고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죠. 해설 들어갑니다. 자, 7개 중에 복습용이에요. 과연 몇 개를 맞추는가? 7문제. 요거하고 수업 마치자고요. 1번 몇 번이요, 답이? 포인트가 뭐다? 분할, 납부만. 분할, 납부만, 불을 붙여요.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 큰 거를 먼저 정리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분납. 둘 다 불가능하지? 둘 다 가능하지?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가능해. 그리고 종합소득세. 요렇게. 둘 다 불가능. 둘 다 가능. 분할 납부만 가능. 이게 완전 기초잖아. 그 다음 재산세는 뭐가 들어가? 도시, 지역분은 뭐라 그랬다? 재산세다. 자, 기역, 뭐다? 종합소득세, 뭐만 가능해? 분할 납부만 가능해. 5. 종부세도 분할 납부만 가능해. 5.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X. 도시지역분은 둘 다 가능. 근데 뭐를 물어봐?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해요. X가 됩니다. 아,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틀린 거야. 물납도 가능하므로. 만자가 들어갔잖아. 문제가 X. 자, 소방불은 이거 저 변기세죠? 둘 다 불가능. 변기하여 날라오는 세금. 그 다음 등록면허세 둘 다 불가능. 그럼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는 몇 개야? 몇 개? 두 개. 3번 찍으면 안 돼요. 1번과 뭐다? 아, 기역과 니은. 답이 두 개라고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분할 납부만. 세 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틀리고. 그 다음, 찍어서 맞힌 분도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지?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잖아. 무신고, 과로가 중요해.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몇 프로? 20. 5. 자, 니은도 무신고, 과로.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사기 부정이다. 그럼 무조건 40. 니은 틀렸네. 사기 부정이니까 40이지. 50 틀렸네. 자, 디귿, 과소, 과로,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니까 10이지. 20 틀렸네. 10. 그 다음, 리을, 과소, 과로,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사기 부정이다. 그럼 무조건 40이지. 50 틀렸네. 그 다음, 납부네. 납부는 하루하루 따죠? 10만원당 25. 납이요. 0.025%. 10만원당 25. 그럼 오른 거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 기억만 오르네요? 답이 1번. 자, 3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 딱 두 개잖아. 이거 뭐야?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잖아, 답이.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나머지는 다 신고하는 거잖아. 예? 아, 틀린 거니까 맞아. 2번의 답이 4번이 옳은 게 1번이고. 자, 다시 2번. 틀린 거를 물어보니까 4개요. 2번의 답 4번. 옳은 거를 물어보면 1번이 되고. 틀린 거니까 4번이에요. 자, 수정했고. 자, 3번. 이거 맞히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뭐가 답이야? 몇 번? 2번. 이거 세 개는 뭐다? 지방세. 이 세 개는 뭐다? 국세지. 그럼 뭐를 물어봐? 국세. 그게 뭐가 답이야? 종부세. 답이 2번. 지방세를 물어보면 3번으로 바뀌고, 모두를 물어보면 4번으로 바뀌고, 국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종부세. 답이라도 제대로 적어. 2번. 답이라도 제대로 적어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건 기억나야 돼. 아,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잖아. 항상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뒷면 넘어왔어요?
보유 단계. 취득, 보유, 양도를 물어보는 거지? 박스.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만. 오. 농특세는 다. 농어촌 특별 다가 뭐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오. 그 다음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만. 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취득, 보유. 그러니까 보유 관련이 있어. 취득, 보유만. 지방교육세는. 인지세는 사고 팔고 부동산. 사고 팔고니까 뭐다? 취득, 양도. 그러니까 보유랑 관련이 없지. 사고 팔고 계약서. 사고 팔고가 뭐다? 취득, 양도. 보유 관련이 없어.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변기세잖아.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지? 같이 날라오니까 보유만. 보유 관련 있네. 뭐 빼고 다 관련이 있어. 인지세 빼고. 그럼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6번. 자, 5번. 농특세가 부과되는 거. 부가세. 자, 여기 봐. 재산세는 뭐가 따라붙어? 이름이. 지방교육세. 나머지는 다 농특세 다 붙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붙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농특세가 이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다섯 개네. 뭐 빼고 다 따라붙어? 재산세 빼고. 재산세는 뭐가 따라붙어? 지방교육세. 재교육 받으러 가자, 지방에. 나머지는 다 농특세 따라붙어요. 그럼 몇 개요? 네 개. 답이 몇 번? 4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문서를 작성할 때, 등은 등기등록할 때,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아. 가산할 지방세, 본세랑 같이 성립하잖아. 답은 몇 번? 5번.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 빠졌잖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사유가 빠졌어. 몇 번 찍어서 평균을 내려? 4번밖에, 5번밖에 찍을 거 없잖아요. 사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점수 나와요. 자, 7번. 쭉 읽다가 포인트는 뭐다? 징수금. 걷는 거지? 근데 뭐를 물어봐? 소멸되는 거, 소멸사유. 몇 개? 다섯 개. 첫 번째, 납부. 두 번째, 충당. 세 번째, 부과 취소. 철회하면 안 돼. 부과 취소. 네 번째, 제척기간. 다섯 번째, 소멸시효. 다섯 개. 나머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다섯 개, 5번. 납부. 두 번째는 충당, 세 번째는 부과 취소, 네 번째는 제척기간,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아니,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다섯 개. 다섯 개만 찾으면 성공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2주 전에 했잖아, 이거 한 장짜리. 어? 10분만 공부해도 마치는 거야. 다섯 개 적혀 있잖아, 여기. 그죠? 아, 취소는 잘못 부과했잖아. 그럼 소멸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세법을 2주 동안 하나도 안 해. 할랑 그냥 나와. 그래도 나온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소멸 사유 몇 개? 다섯 개. 모르면 여기 한 장짜리 지켜 있어요. 지켜 있다고요. 자, 그만 나자고요. 계속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오늘 그만해요.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등록면허세와 안 배운 거 종합부동산세를 배운다고요.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 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안 배웠죠? 안 배운 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